일단 다부지게 잡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잡았습니다. 옆불기, 옆불기 성공됩니다. 옆불기 성공. 두 포인트. 두 점 올려놓습니다. 2대 0. 여기서 연속해서 들어서 던지고 자 하나 던지기입니다. 하나 던지기 들리느냐. 하나 던지기 들었습니다. 들어서 뒤로 알아서 이제 던지는 동작 던집니다. 완전합니다. 성공. 5대 0이 됩니다. 태클로 들어가는 동작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김영남 허리 태클 들어갔습니다. 잡아냈습니다. 들어 완졌습니다. 완전히 들어서 맺히기만 하면 됩니다. 맺힙니다만은 약합니다. 한 점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태클 모셨습니다. 네, 다시 두 점 올려서 8대 0. 다시 안아서 던집니다. 뒤로 힘을 모으면서 던집니다. 성공. 오버치기 성공. 다시 또 득점. 14대 0. 또 이제 큰 기술로 던지려고 네. 합니다. 뒤로 크게 원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잘 되지는 않네요. 14대 0입니다. 아 위험한 순간 볼 직전. 점수도 14점인데 볼 직전입니다. 불이 찌러 버팁니다. 그대로 누릅니다. 폴 전환합니다. 어깨 닿았습니다. 벌성 김영남의 벌성 2회전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구리 반대 방향으로 들어서 들어서 던지기 들어 던집니다. 돌아갔습니다. 성공. 득점 3대 0. 벨리체코프 찬스. 옆구리 돌아갈 듯 돌아갔습니다. 팔 짚고 돌아가면서 한 점을 내줍니다. 한 점. 팔 짚고 돌았기 때문에 한 점. 3대 1. 5초 3초 2초, 1초, 경기 끝납니다. 3대 1, 삼성. 끝나, 옆굴리기로 성공! 옆굴리기 성공! 두 점. 아, 자세를 뒤로 드는 척 하다가 옆굴리기로 성공시켰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격 전환. 옆굴리기 두 점, 2대 0 앞서갑니다. 마지막 7초를, 6초. 공격을 했나, 공격. 그렇죠. 아이고, 먼저 2초, 공격. 1초. 두 점 올립니다. 경기 끝납니다. 네, 허리 태클 들어갔습니다. 좋았습니다. 허리 잡았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점수 인정. 허리 잡았습니다. 완전히 쓰러뜨리기 직전. 자, 이제 들어야 될 텐데요. 들리지 않고 무너뜨립니다. 그냥 무너뜨리고 한 점만 인정. 1대1 동점. 1대1 동점. 허리 태클에 이은 중심 무너뜨리기 한 점. 옆굴리기로. 다시 이번에는 안아 던지려는 동작을 취합니다. 1대1 동점. 남은 시간 54초. 승부 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별다른 공격이 양선수가 지어지지 않는데 자, 패티브를 선언하나요? 네, 패티브를 선언하는데 지금 자, 주심이 일단 사인을 내는데요 두 선수 퇴장을 두 선수 동시 퇴장을 명하네요 네. 결국 두 선수 모두 승수는 얻지 못하면서 물러나고 맙니다